오케이. 그래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바로 갑니까? 차근차근 갑니까? 바로? 오케이. 그래서 너 선생님 못 따라가겠네. 서트 비긴. 그렇죠.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하다시를 얘기할 땐 둔지 더든지도 붙여서 얘기 좀 돼서 하다시고 더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자, 더 콘서트 또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안만 길어봤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 부분 쉬워야 돼, 이제. 이거 엄청 연습했어. 됐습니까? 더즈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죠. 그러면 어디에 통째로 철포덕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뒤로 가서 숨고 S만 밖으로, S나 ES만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It begins. 그다음에 오늘 저녁 7시에. 그렇죠. S7. This evening. 이 문장 무지하게 한것 같아.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자,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그래서 다음.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차근차근 갈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갑니까? 오케이, 그럼 바로 Where? 그렇죠. Where we should leave.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더라? 그녀가 시골에서 살 거라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은 바로 먼저 얘기해 놨는데 She will leave. 그렇죠. In the country. 맞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살 건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계속해서 너 그거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데.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됐습니까? 그러면 after lunch라는 대답 듣고 싶어. It은 my homework 대신 왔어요. It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It은 your homework 대신 왔어요. 묻는 사람은 my homework로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그래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묻고 답해 볼까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 입에 착착 아주 편안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다음 대단한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이거 묻는 말하고 답하는 말, 묻는 말 먼저 하자. 너 중국어 하니였죠? 어제 힘들어했던 그거. 됐습니까? 너 중국어 하니? 그렇죠. Do you speak? 아이고, Chinese라고 물었죠. Do you speak Chinese?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나는 안 봐. R, M, R, is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말하다라는 하다시고 묻고 싶어서 이 안에 들어있던 두가 튀어나왔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중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 해.
Chinese. 그다음에 I Korean.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Do you speak? No, I don't speak. I speak. 묻는 말과 아니라고 하는 말과 뭐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세개다 넣었어. 이미 누워. 하다시 발음할 땐. No, I don't. I speak Korean.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거는 했던 거니까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더즈죠. 그래서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계속해서 너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케이. 그럼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양념치고 understand의 뜻이 뭐니까? 하다시니까 Can you be understand 할 필요가 없다.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렇죠.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치 will이고 live의 뜻이 뭐니까? 살다 하니까 she will be live 할 필요 없다. be 동사 넣을 필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서울에 산다. 그렇죠. She lives in Seou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 더즈죠. 그래서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죠? 서울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녀석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in 서울이 서울에잖아.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대답하세요. 서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어디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앞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죠. Where 하는 다음에 이제 she lives를 묻는 말로 바꾼 does she live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 어디 사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렇죠. Because 같은 것도 이제 쓸줄 알아야 돼요. Can fall Now,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우리말로 먼저 읽을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였죠, 우리말로? 신발끈 왜 매야 돼? 이렇게 물었잖아. 그쵸? 예, 저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갑니까? 차근차근 갑니까? 차근차근. 그러면 누가 다? 그렇죠. I should tie. 묻는 말? 그렇죠. Should I tie? 문장 완성. 오. 오, 엄청 늘었는데?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Because you can fall down. 됐습니까?
선생님 너무 빡세게 가르친 것 같은데? 어, 해리봉 선생님이 좀 뿌듯합니다. Okay. Yes, you can sit down. 이거는 뭐좀 그래서 되고요. 오케이, okay.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쓸 거냐? 해리 진도에다가 좀 이제 고난이 다시 시작되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변 어려운데 28개나 했는데 10개 더 많은데. 아, 그랬습니까? 야,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자, 늘 얘기하듯이 첨부 자료에 선생님이 주절주절 해리 자장 잘 자기 전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전에 들으라고 참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보고 나서 익히면 문장이 좀더 쉬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